택지개발직으로 1년간 분양권을 거래할 수 없는 광주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입니다. 견본주택을 둘러보고 나오자 이른바 떴다방 업자가 접근합니다. 떴다방 사무실을 찾아가 봤습니다. 분양권을 사면 금방이라도 큰 시세 차익을 볼 것처럼 매매를 권합니다. 만약에 이제 필요해 1000만 원 주고 샀어요. 근데 한 두세 달 있다 본 게 물건이 없은 게 인기는 계속 막 엄청나게 파는 거예요. 그냥. 불법이 아니냐는 질문엔 걸릴 위험이 없다며 안심시킵니다. 매수자, 매도자 만만치 않은 분. 의사, 뭐 경찰 다 가야 되는 거. 크게 뭐 문제될 겁니다. 이처럼 불법 분양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자체 단속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. 실제 이곳 현장에서 불법 분양권 전매 단속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. 저희가 그냥 이렇게 주변을 한밤에 돌면서 이분들이 이런 명함이 돌린다거나 이런 행위를 못하게 할 수는 있는데 근거 자료가 없으면 단속하기가 어려워요. 지자체가 지도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투기 세력과 부동산 업자가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. KBC 이준호입니다.